2023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설명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강지훈입니다. 네, 특별히 이 시간은요, 우리 대회의 일반 그리고 글로벌 부분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4시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의 일정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꼭지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올해 소셜벤처 경연대회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대회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예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실제 우리 작년에 선정됐던 우리 일반 그리고 글로벌 부분에 수상자분들의 좋은 대회 노하우와 그리고 준비에 대한 전략들을 같이 이야기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요, 실시간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모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소셜벤처와 그리고 이 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혁신경진대회이죠. 우리 고용노동부가 주최가 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올해로 벌써 15회를 맞이를 했습니다. 그만큼 참 많은 우리 사회적기업들 그리고 소셜벤처들이 양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셜벤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벤처는 어떤 돈을 버는 그런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앞에 이제 소셜이라는 단어 맞습니다. 즉 우리가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하는 기업들을 우리는 소셜벤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전년도에 어떤 팀들이 수상했는지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먼저 일반 부문과 글로벌 부문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부문 같은 경우는 물에 녹는 고체 세정제로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소셜 미션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더 리드가 우리 선정이 되셨었고요. 작년에 우리 글로벌에는 그린 구스, 즉 라오스의 소규모 농가의 어떤 그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양계 구독 서비스라는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따가 이 수상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 추진 일정과 모집 부문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참가자 모집은 이미 6월 14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8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으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 이후에 몇 번의 심사를 가지시는데요. 가장 먼저 예선 심사가 서류를 기반으로 진행을 합니다. 8월 달에 진행을 하시는데요. 일반 부분 같은 경우는 각 권역별로 심사를 받으시고요. 이때 유의하셔야 할 점이 글로벌은요, 권역이 아니라 통합으로 한 군데로 단일되어 있다는 것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선에서 여러분들이 선정되시면 그 이후에 이제 본선으로 대면 심사를 9월 달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각 팀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있으시고요. 10월에 결선 및 그리고 이제 최종 우리 시상식이 진행되고요. 그 이후에 11월 달부터 후속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부분을 참여 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모집 부문 관련돼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일반과 글로벌 부문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각 부분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참가자는 한 건의 아이템으로 한 개 부분만, 즉 중복 참여 불가하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단체로 참여하실 시 구성원은 반드시 대표 포함해서 10인 이하로만 참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 일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개 권역 중에 참가 희망하시는 권역 한 곳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글로벌은 단일 권역으로 예선 본선 심사 한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반 부분과 글로벌 부분 참가 자격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부분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의 예비 창업가 그리고 우리 이런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에 참가 중인 참여팀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 기업들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글로벌 같은 경우는 우리 국제협력이나 혹은 해외 진출 계획이나 혹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19세 이상의 예비 창업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가 지원 사업 참여하고 계시는 창업팀들도 가능하시고 또는 이제 일반 기업들도 가능하십니다.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수상한 이력이 있는 부분은 참가 불가하시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과 접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10일 목요일 2시까지고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자료들을 업로드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출 서류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참가 신청서와 제안서, 특히 우리 구성원의 명단들이 포함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디어 제안서 부분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고 기타 개인정보 동의서나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증빙하실 수 있는 자료들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지식재산권 뭐 등록증이나 디자인 실용신안 그런 특허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서류로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 있고요. 또한 해당 뭐 참여 지원 사업에 선정됐고 그런 참여했다라는 확인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빙해 주시면 가산점 부분도 추가된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산점 부분 말씀드릴게요. 가산점은요, 최대 한 건만 인정이 되신다라는 것, 여러 개를 많이 하셔도 결론적으로 이제 한 개만 인정되시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증빙되는 그런 내용들은 아래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진흥원 주간에 우리 어떤 뭐 캠프나 뭐 교육 이런 수료증, 참가 확인증이 되고요. 특히 우리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원 참여 증빙 서류 관련된 부분들도 해당이 되십니다. 다음으로 심사 절차랑 우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 심사를 진행하고요. 먼저 첫째 예선. 예선은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참고하시고 여기에선 특히나 최종 입상자의 8에서 한 10회수 정도를 여기서는 뽑게 되고요. 2차로는 이제 본선 대면 심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2배수로 평가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결선, 결선은 10월에 있고요. 다 합쳐서 총 36개의 팀이 입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일반 부분과 글로벌 부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소셜 미션, 아이디어의 창의성, 아이디어 구체성, 성장 가능성으로 해서 지금 심사 항목과 배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결선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부분도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점수랑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민심사위원 평가 부분, 공감대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로 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선, 즉 서류심사의 가산점 5점 부여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첫 번째 관련된 뭐 소셜벤처 동아리 지원사업 뭐 동아리들 해당되시고요.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진흥원 주간에 다양한 이런 캠프나 교육들 참여자들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우리 글로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심사 단계별로 예선, 본선, 결선, 가산점 5점이 부여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 단원 참여자 부분에 해당이 되십니다. 다음으로 역량 강화 지원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후속 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눠지는데요.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부분별로 결선에 최종적으로 진출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여러분들의 발표 자료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교육과 멘토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속 지원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결선에 입상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 추가로 추후에 어떤 사업화와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상 내역과 특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선 시상 내역인데요. 부분별로 상위팀 대상으로 결선 진출권과 상금 30만 원을 수여를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별로 이렇게 상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모집 결과나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결선에서의 시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반과 글로벌, 일반은 총 11개 팀, 글로벌은 총 8개 팀을 시상을 합니다. 각각 보시는 대로 상훈, 훈격, 상금은
지금 보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네, 다음으로 입상자 특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글로벌 부분에서 최종 입상되시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권이 부여가 되십니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관련돼서는 여러분들께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이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일반 부분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후원사상 입상자 같은 경우는 차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창업지원사업 참여권을 얻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글로벌 부분에서 우리 코이카 후원사상 입상자는 해외시장 조사 지원을 받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글로벌 부분에서 코트라 후원사상 입상자는 코트라 스타트업 해외 진출 맞춤형 밀착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의사항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단에 말씀드렸던 중복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참가자는 반드시 한 건의 아이디어로 한 개 부분 중복 불가하고요. 10인 이하의 팀만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제출된 서류들은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빙 자료들을 별첨으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되시면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그 모집 공고문 자세히 보시고 특히 사업계획서 부분 작성 요령들 잘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소셜벤처 경연대회 홈페이지에 또 자세히 나와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 대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아마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많이 써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30분 정도 사업계획서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소셜벤처 경연대회 벌써 참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사업계획서를 매번 한 50개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계획서를 평가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참 아이디어가 좋은 팀들도 막상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하면서 처음이랑 굉장히 좀 달라지시고요. 그리고 그 실행한 것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로 표현하는데 처음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이 사업계획서는 그래서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참 중요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의 과정을 모르고 결론적으로 이 사업계획서의 결과만 짧은 시간 안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심사역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어하는 것을 써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드시려면 두 가지 요소를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첫째, 사업계획서는 논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것. 둘째, 사업계획서는 가독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논리성을 위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원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통을 왼쪽에서 보는 사람은 네모만 보일 거고요. 오른쪽에서 보는 사람은 동그라미만 보일 것 같습니다. 똑같은 원통이지만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이걸 우리는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사실 잘 쓰고 못 쓰고라기보다는 나의 관점과 심사위원의 관점이 잘 맞았냐 멀어졌냐의 그런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사위원들을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심사위원들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앞에는 수십 장의 여러분들 일반 글로벌의 서류들이 이렇게 쫙 올라와 있습니다. 제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설레고 뿌듯하고 그럴까요?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저는 아 이거 언제 다 평가하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그래도 참 많은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빠르고 쉽게 평가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심사위원들이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서를요 두 번 봅니다. 두 번. 처음부터 자세히 보질 않고요. 처음에는 그냥 대충 봅니다. 대충 보면서 일단 탈락할 것부터 찾아요.
왜냐, 잘 쓴 것보다는요, 못 쓴 게 더 눈에 띄거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생존하는 게 아니라 생존하는 사람이 강한 자다. 이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생존하는 사업계획서가 합격되는 사업계획서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냐?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드르르륵 이렇게 보는 거, 대충 드르르륵 이렇게. 황당하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서 결론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냥 줄글만 있으면 거의 탈락할 확률이 높으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사업소설서거든요. 그냥 뭐 좋은 자료들, 뭐 좋은 어떤 뭐 논문, 그냥 복붙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에는 진짜가 없어요. 진짜는 어떤 거죠? 실제 여러분들 활동하셨던, 소위 우리는 이제 삽질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가 뭔가 보여줘야지 아 이거는 진짜구나라고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생존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업계획서에 각 항목별로 논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바라봐요. 그래서 각각의 이 관점을 우리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제가 그 치트킷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거 관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대충 본다고 했잖아요. 대충 보면서 바로 점수를 못 내요. 어떤 팀은 30점, 어떤 팀은 90점, 안 됩니다. 대신 2단계에선 뭘 하냐? 그룹핑 작업이라는 걸 해요. 그룹핑. 딱 보고 참 준비가 잘 됐다. 괜찮은데? 그러면 상.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봐야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비교해서 결론을 지어야지. 그러면 중.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참 미흡하다. 아직까지는 준비가 덜 됐다. 그러면 하. 자, 여기에서 이 하에 걸리는 순간 더 이상 두 번째 기회는 없겠죠. 그래서 이 하의 프레임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세븐일레븐 로고 많이 보기도 하시고 가보기도 하셨을 텐데, 이 로고 잘못된 게 있는데 혹시 보이실까요? 맞습니다. 일레븐이라는 스펠링이요, 잘 보시면요 다 대문자인데 M만 소문자입니다. 신기하죠? 자, 중요한 건 아마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세븐일레븐 가시잖아요. 이제 M만 보입니다. 이걸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계획서에도 프레임, 즉 고정관념,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좋게 보면요 막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처음에 안 좋게 보면 다 네거티브하게 보입니다. 이걸 사업계획서의 첫인상 혹은 후광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사위원들이요, 이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제거하기 위해서 보는 다섯 가지의 이 프레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 프레임입니다. 대체적으로 사업계획서 1번,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에서 어찌 보면 이 렌즈로 보게 됩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두 가지의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하십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우리 제품 좋다, 우리 서비스 좋다, 그러니까 효과가 좋으니까 뽑아달라,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심사위원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다 좋다고 어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접근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품과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 제품과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즉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 문제가 생겨난다.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공감이 되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두 번째는 실행 프레임입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더라도요,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실체화되지 않으면 하나의 가설에 불과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품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우리는 MVP라고 하죠. 뭐 최소 기능 제품, 시제품, 프로토타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추상적인 아이디어보다는 구체적인 이 MVP가 있을 때 훨씬 더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프레임은요, 역량 프레임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 팀 속에 각 그 구성원 소개를 할 때 마치 자기소개서처럼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걸 언어의 온도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마치 우리 이력서처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심사위원들에게는 잘 와닿습니다. 네 번째 프레임은요, 계획 프레임입니다. 특히 우리 일반 글로벌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힘을 많이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이러니하게 심사위원들은 사실 이 계획 부분 잘 안 믿어요.
이거는 미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뭐 마케팅 어떻게 하겠다, 판로개척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부분을 쓰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거는 심사역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들의 언어, 이런 논리적인 어떤 비즈니스적인 내용들을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심사역들이 익숙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SWOT 분석, 뭐 포지셔닝 맵, STP, 4P, 4C 이런 것들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어필을 하는 게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프레임은요, 결과 프레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단순히 매출과 고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위 숫자 장난에 불과하거든요. 심사위원들은 그런 것을 듣고 싶은 것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이 실제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어떤 임팩트를 내고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의 프레임을 해결하는 마법의 문장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소셜 미션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청소년 그리고 우리 그 대학생 부분보다 훨씬 더 소셜 미션을 고도화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일반과 글로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셜 미션은 우리 기업의 존재 이유이죠. 그래서 이 소셜 미션에는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회 문제, 대상, 솔루션, 변화 같은 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소셜 벤처 루트 에너지. 이 루트 에너지는 어떤 걸 제공하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용어로 따지면 이 태양광을 주민들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루트 에너지는 좀 더 어떻게 소셜 미션을 어필을 했냐? 이렇게 어필을 합니다.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위해 시민 참여 금융 솔루션으로 해결한다. 그럼 갑자기 되게 용어가 고급져 보이지 않나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사업계획서는요, 워딩의 싸움입니다. 워딩의 싸움. 가끔 보면 의식의 흐름대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러면 이 단어들의 힘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단어 하나하나 쓰실 때 굉장히 곱씹으셔야 돼요. 이 단어가 우리 회사, 우리 제품, 우리의 방향을 어필할 가장 최고의 단어와 숫자와 문장이 맞는가? 마치 우리 카피라이터들이 광고를 뽑아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쥐어 짜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소셜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소셜 미션을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말씀드리라고 늘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어떨까요?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무엇? 누구가 우리의 수혜자? 어떠니 그들의 니즈? 혹은 사회 문제고요. 무엇이 우리가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이 한 줄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어필을 하셔도 사업계획서의 거의 절반은 예습을 한 상태로 사업계획서를 보겠죠. 두 번째로 이 재고 관점에서 생존을 하신다면 이제 그때부터 심사위원들은 진짜 평가를 합니다. 이 진짜 평가의 포인트는 바로 심사위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잘 할 줄 아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예능 중에 하나가 이 나는 솔로라는 예능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분을 좀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분이신데요. 외모나 학벌이나 스펙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나신 건 아니세요. 그런데요, 역대 최고 인기남의 등극을 하십니다. 자, 등극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쟁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아이는 몇 명 낳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되게 단순해서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뭐 딸 둘이요? 아들 하나요? 딸 하나요? 뭐 저는 계획 없어요. 이게 아마 보편적인 답변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분은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요, 저랑 앞으로 결혼할 분이라 같이 서로 소통하고 그분의 육아관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자, 지금부터 이 여성분들이 어떤 확대 해석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시간 안 봤는데 이 남자분 굉장히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라고 확대 해석을 하십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런 답변을 하다니 평소에 저분의 가치관과 철학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확대 해석을 합니다. 저분 참 말을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부모님의 영향인 것 같네요. 아버님 어머님이 참 뵙고 싶습니다 라고 확대 해석을 하고요. 100점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짧은 시간에 몇 마디만으로 이분들은 굉장히 큰 확대 해석을 하죠. 이 남자분이 잘한 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여성분들이 듣고 싶어한 말이 뭘까? 빠르게 이야기를 한 게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걸 보면서 이 사업계획서 심사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탈락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합격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심사역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요, 단순히 사업계획서 나의 일방적인 그런 서류가 아니라요, 쌍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즉, 각각의 항목들을 단순하게 항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답변을 하는 하나의 대화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좋은 커뮤니케이터는 그들이 듣고 싶어한 말을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요, 종종 사업계획서를 보면 분명 나는 이렇게 질문했는데 좀 옆길로 센 답변을 내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위 아 핀트를 잘못 잡았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그 사업계획서는 기본적인 네 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스스로 질문해 보셨나요? 왜 1, 2, 3, 4 순일까?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자, 이걸 대화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첫 만남이니까 제 심사위원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 대표님,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세요? 이게 당연히 첫마디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아, 저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시급합니다. 위원님, 공감해 주세요. 아마 그런 류의 이야기를 잘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심사위원이 공감을 한다면 심사위원은 다시 두 번째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대표님의 아이디어를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항목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거고요. 이 아이디어에 공감을 한다면 심사위원은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그 아이디어로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실 수 있나요?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실행 가능한 그런 계획들을 좀, 그 과거에 대한 그런 추진 경과, 성과, 계획들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듣고 싶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했다면 최종적으로 아, 그렇군요. 그럼 결론적으로 대표님께서는 우리 기업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으실까요?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했던 이야기 하세요. 1번에서 2번, 3번, 4번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단 심사위원들이 재미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1, 2, 3, 4 논리적인, 상호 보완적인, 유기적인 연결고리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즉 논리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 네 가지의 항목은 다시 거꾸로 심사 기준표에 의거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심사 기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반과 글로벌은 약간 조금씩 핀트가 좀 다르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문해력을 발휘해서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심사 항목들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해주세요. 그리고 특히 배점을 잘 보시고 아, 심사위원들이 어떤 부분에 좀 더 사업계획서의 항목을 강조를 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좀 더 제가 좀 깊숙하게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이거를 심사위원들의 질문으로 의역을 해볼게요. 우리 대표님, 우리 팀은 이 사회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답변은 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류의 이야기를 쓰셔야겠죠. 여기에는 세 가지 이해도를 기반으로 쓰시는 게 효과적이십니다. 첫째, 문제에 대한 이해도. 문제의 현상과 문제의 결과와 이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대상에 대한 이해도. 우리 수혜자나 혹은 이해관계자나 그들이 누구고 그들이 규모가 어떻게 되고 그들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동기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초반에는 설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사업계획서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좋을까요? 크게 설득 자료와 방법론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 안에는 심사위원이 보고 싶은 자료로는 인터뷰 자료, 기사 자료, 그래프 자료, 설문 자료, 활동 사진 자료 이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보고 싶고요. 심사체로 이걸 푼다면 우리 6WEH, 우리 문제 현상 프레임워크, 5Y 방법론, As is to be 방법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심사체로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1번의 포인트는 결론적으로 문제의 대상과 문제의 현상을 얼마나 세분화하고 얼마나 시급한지 어필하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15회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심사위원들의 눈이 높아져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제 소위 말해서 나올 거는 다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과 좀 더 뭐 이런 용어가 맞지 모르겠지만 더 자극적인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문제 대상과 현상이 세분화되고 시급한지 어필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심사역들이 듣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무엇입니까가 아니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뭐가 차별화 있나요? 이게 듣고 싶어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통상적으로 후발주자시거든요. 기존에 있어요. 그런데 이 후발주자가 선두주자를 이기려면 반드시 선두주자랑 비교해서 뭔가 잘난 게 있어야지 고객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전략으로 여러분들께서 어필을 하시면 좋은데요. 첫째, 기존의 우리 해결책들을 먼저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심사위원들도 모든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런 대체제 혹은 경쟁사 기존 해결책들이 있다. 정부는, 대기업은, 지자체는, 사회적 기업은, 시민단체는 어떤 주체가 있고 그들의 솔루션의 특징은 무엇인데 장점은 이거고 한계점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해결책들의 그 패를 소위 다 깔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편 우리의 아이디어는 이거다. 페이퍼이긴 하지만 페이퍼 안에서 최대한 우리 아이디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제품 사진, UX, UI, 제품명, 제품 가격, 제품 사이즈, 뭐 제품의 뭐 성분, 기능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페이퍼지만 이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최대한 심사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의 아이디어가 기존과 비교해서 어떤 경쟁 우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뭐 10시간 걸리는 거 우리 2시간 걸린다. 기존에 100만 원인 거 우리 10만 원으로 절감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심사역의 언어로 페이퍼에 넣는다면 설득 자료로는 도면, 3D 모델링, 목업 디자인, 시제품 등의 객관적인 어떤 제품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그리고 방법론으로는 포지셔닝 맵을 통한 경쟁자 분석, 우리 수업 분석을 통한 차별화 전략, SP, 4P4C 등과 같은 어떤 전략들을 적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실행 계획인데요. 여러분들의 그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가능성. 그렇다면 네, 저희는 가능합니다의 이런 류의 이야기를 쓰는 게 좋겠죠. 그럼 가능하다면 세 가지의 요인을 가지고 어필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MVP 과정을 만들었던 것. 그래서 우리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다. 그리고 노력을 했고 실행을 했다.
그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하셨던 것들을 어필해 주시고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팀이 좋다. 내부팀 혹은 파트너팀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외부적인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세요. 외부적인 것은 시장의 흐름. 시장의 흐름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줄어들면서 여행이나 혹은 외국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시장들이 넓어지고 있고 뭐 소비자들이 굿즈를 많이 하고 뭐 핸드폰을 많이 사용한다. 뭐 이런 부분들의 수요 가능성들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계획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들, 그리고 특히 우리 일반과 글로벌은 비즈니스 모델,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실제 사진, 설문 결과, 팀 역량표 같은 자료들을 넣어주신다거나 방법론으로는 탐삼성 우리 시장 규모나 BMC, 간트 차트, STP 같은 방법론을 적어주시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대효과 부분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라는데요, 크게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사회적 효과는 당사자 입장에서 그냥 1차원적으로 어떤 게 좋냐 그런 부분이 듣고 싶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거는 매출과 고용 부분, 더 나아가서 소셜 임팩트와 사회적 가치적인 측면으로 장기 그런 효과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손익분기표나 예산 산출표 혹은 FGI나 SVI, 뭐 SDGs, KPI 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 사업계획서의 가독성을 높이는 우리 다섯 가지의 디자인 노하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잠깐 짤방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실까요? 네, 이게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이제 사고입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보시는 것처럼 미끄럼틀이죠. 도대체 개발자는 왜 이런 미끄럼틀을 만들었을까요? 사실 좋은 의도겠죠. 이제 한 갈래니까 항상 늘 아이들이 딜레이가 되니 세 갈래로 하면 좀 더 효율적이겠다. 그리고 1, 2, 3 랜덤의 재미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지자체에서 안전 승인도 하고 설치가 됐겠죠. 근데 예상치 못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은 개발자의 의도는 사실 관심이 없죠.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우리 심사위원들도요, 여러분들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 몇 분 동안 평가할까요? 10분? 15분? 참 많이 썼습니다. 평균 3분입니다. 3분이요. 초로 따지면 180초. 열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몇 날 며칠을 사업계획 썼는데 야, 3분. 근데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많이들 올라와 있겠습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거의 뭐 8배수 막 이렇게 취합을 하잖아요. 거의 이거 5분씩만 따져도 몇백 분입니다. 몇백 분 동안 여러분들 초집중해서 볼 수 있는 존재는 대한민국의 수능 당일 수험생들 그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즉, 아, 3분 안에 내가 사업계획서를 어필하지 못하면 나는 사업계획서를 잘 못 썼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은요, 절대 사업계획서를 읽지 않습니다. 대신 봅니다.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보이면 읽히더라고요. 결국 보이게 하는 것도 누구의 역할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넷플릭스, 저는 이제 한국 영화 초반에는 자막 틀고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자막 틀고 보면 좋다고 해서 저도 한번 틀어놓고 봤는데, 야, 그때부터 저는 자막 틀어놓고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돼요. 예전에는 이 배우들이 이야기하는 걸 귀로 막 집중해서 들었어야 되는데 자막을 딱 틀어놓으니까 눈으로 보면서 뇌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단순히 우리의 정보를 나열하는 팩트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임팩트를 넣을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빠르게 사업계획서를 가동성 있게 만드는 다섯 가지의 제가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먼저 사업계획서 초짜들은요, 항목 나오면 바로 막 줄글 막 이렇게 쓰시죠. 자, 그러면 심사위원들은요, 이게 읽으면서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읽기의 덩어리, 읽기에 우리가 어떤 문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첫째, 소주제 쪼개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긴 내용을 문단 작업을 해서 이야기의 덩어리를 만들고 이야기의 덩어리를 만들면 좀 더 내용이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우리 적용한 사례 볼까요? 1번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여기에서 만약에 저라면 이 사회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 쪼개놓겠어요. 네, 일단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1-1부터 5가 다 합쳐지면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겠죠. 읽을 내용들이 참 많이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줄글을 쓰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잘 안 읽혀요. 이 줄글을 예습시킬 게 필요한데 바로 다음 전략, 핵심 메시지 한 줄을 반드시 제일 위에 넣어주세요. 이걸 신문의 헤드라인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신문의 헤드라인이 딱 있으면 그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내용이 잘 읽혀지죠.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런 식으로 소주제 다음에 핵심 메시지를 넣어봤어요. MZ세대도 치매가 두렵다, 영치하이머. 여러분 혹시 뒤에 내용 제가 아직 안 썼는데 무슨 내용 쓸지가 상상이 되시죠? 이러면 진짜 잘 쓴 그런 핵심 메시지 잘 뽑은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줄글을 쓰냐?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 핵심 메시지는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단순 개인의 주장, 가설에 불과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이미지로요. 우리가 그래프나 도표나 기사나 사진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의 핵심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기사를 넣었고요. 그 기사를 심사위원들이 또 잘 안 보기 때문에 밑에 줄글로 핵심적인 포인트를 한 세 줄 정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줄글을 이제는 쓰면 될까요? 아니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줄글보다는 도표로 설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장 가독성이 좋고 논리성이 좋은 표현은 바로 도표입니다. 줄글은요, 쓰면 쓸수록 불필요한 어미와 어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심사위원께 정작 이야기할 포인트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물론 줄글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긴 다섯 줄을 쓰기보다는 한 줄짜리를 다섯 개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그럼 뭘 하냐? 개요를 쓰는 거예요. 개요는 첫 장에 있는데 먼저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개요는 심사위원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개요를 처음부터 잘 쓸 수 있을까요? 본문을 다 써야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광고의 카피처럼 잘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 쓰시고 틈틈이 여러분들이 두 쪽 미리 보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딱 봐도 되게 잘 쓴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나야지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도 가독성이 좋다라는 건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일곱 가지의 치트킷을 반영하면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는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자, 첫째, 줄글이 없죠? 키워드 중심이고요. 표 중심으로, 시각화 중심으로, 그리고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이 이렇게 질문 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건데 사업계획서에서 하나만 강조한다면 뭘 강조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동 없는 비전은 열정 낭비며, 행동 없는 목표는 시간 낭비며, 행동 없는 계획은 종이 낭비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동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많이, 즉 진짜 자료들을 넣어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제 8월 정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 기간인데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셨던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우리 이번 소셜벤처 경연대회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 사업계획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더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진짜 수상자, 그리고 진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전년도 수상자분들의 우리 미니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반 부분 대상의 더 리드의 우리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작년 그 일반 대상 부분에 이제 수상하였었던 더리드라고 합니다. 저희의 사업 비전은 글로벌 넘버원 워터리스 코스메틱 제조 기업입니다. 우선 그 어떤 회사인지 무엇을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작년에 썼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그 간략히 짧게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그 사진 속에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저 작은 알맹이가 알맹이로 작년에 그 신청을 했었고 현재까지도 저곳으로 사업을 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작은 알맹이를 수돗물이나 정수기 물이나 이런 물에 넣으면 액체 핸도시로 저게 바뀝니다. 그 마치 이제 뭔가 로봇 변신하는 트랜스포머 이런 로봇처럼 이제 액체 핸도시로 혼자 바뀝니다. 그래서 저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 이제 신청을 했었고요.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은 현재 화면 속과 같아요. 알맹이를 그냥 물에 넣고 이제 뚜껑을 닫으면 혼자 저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품형 핸드워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있는 화이트 스페이스를 공략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이고요. 저희는 B2B 이제 OEM, ODM 위탁 생산을 하는 제조업이 저희의 사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가진 소명이나 가치를 담은 제품들을 이제 그 소구하고 이제 수주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한국에서 원신 게임이 유명한 회사로부터 이제 그 한정판 굿즈 그 생산 개발을 맡아서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네이버 웹툰에서 그 대형 IP 중에 이제 네 가지에 대한 이제 제품 개발 의뢰를 받아서 이 제품들을 베스밤으로서 이제 출시하는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미니 특강에 그 참여하기 전에 그 이 기회가 주어지고 이것을 보는 분들께 가장 어떻게 하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주 전에 그 제가 이제까지 작성해왔었던 모든 사업 계획서를 보고 2주 전에 한 번 또 전체를 다 보고 지난주에 한 번 또 보고 어제 특히나 한 번 면밀하게 다시 봤어요. 제가 그동안 썼었던 모든 문서 관련해서 봤고 그리고 제가 최근 올해에 그 작성하였었던 사업 계획서를 보고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그 어제 저녁에 이 장표를 썼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장 말씀드린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안고 그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차이점이 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그 이 부분은 뭐 족보와 같은 뭔가 포뮬러 같은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만의 개인적인 사례니까 그냥 지나가는 스토리로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예선 단계였어요. 예선 단계 때 이 부분이 실제로 제가 제출했었던 서류의 일부입니다. 그 사회 문제 부분 그리고 기대 효과 부분을 가져왔는데 이 부분을 가져온 이유는 먼저 사회 문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이 지금 앞서서 보여드렸던 저희 아이템 그리고 저희가 해결하고자 뭐 제시하는 문제 저희의 비즈니스 이 부분들이 저희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 의미는 예를 들어 저희에게는 이 알맹이 이 비누가 사실적인 아이템이 아니고 이 아이템이 가진 미래 시장에 대해서 그 저희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결국 작성하고 그 설명을 하였던 거는 우리 일반 사람들 그리고 비전문가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가진 지금 요거는 이 핸드워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갖고 있는 특수 세정용이라든가 특수 화학이든 그 뭔가 이제 고정밀 화학 분야에 대한 관련된 제재의 이야기여서 그 저희가 사실 이야기하고 싶고 저희가 잘 알고 저희가 진짜 갖고 있는 이 아이템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그동안에 저희가 주변에 이제 물어보고 의견을 구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뭔가 이런 그 문서 내용에 대해 검토를 받았을 때
주변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연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가장 큰 챌린지는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한 과제였고요. 또 다른 중요했었던 포인트 하나는 저희가 진짜 하고 있는, 저희가 진짜 할 수 있는 일만 아주 솔직하게 정말 플레인하게 그 과장 없이 쓰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저희가 예선 단계에서 집중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담았던 내용은 진짜 이 기술 영역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산업이든 과학 부분이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적지 않았고요.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 그 이야기를 그냥 담았어요. 그리고 기대 효과에서는 이를테면 화면 속에 저희가 뭐 자금확보 작년에 얼마 하겠다, 신규 채용 얼마 하겠다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 진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썼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진짜 있는 그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담았어요. 이를테면 저희는 팀 구성도 제출도 화려하게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 뭐 하버드 대학 포닥 아는 사람도 뭐 있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그렇게 쓰지 않았고요. 진짜 하고 있는 사람, 저하고 다른 멤버, 저희 둘 썼어요. 서류 제출할 때 그 멤버를. 그리고 뭐 자문위원 뭐 이런 거 절대 쓰지 않고요. 진짜 깨끗한 거 그렇게 정직하게 썼습니다. 그렇게 썼던 이유는 소셜벤처라는 참가 의의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희 사업을 진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정립, 수정 뭐 이런 정밀화라는 의미도 있었고 그래야 더 진솔하게 더 정당한 경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예선에 있어서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코어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번에 본선 이야기를 드릴게요. 본선 부분은 이거 저희가 실제로 그 발표 때 들어갔었던 내용 장표 중에 일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또한 이것을 보고 있는 분들께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제가 갖고 왔 그때 당시 발표했었던 화면 중에 뭐 고체 비누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뭐 액상 핸도시 문제 그리고 우리 제품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 방법 그리고 저희 제품은 이런 게 좋아요. 좋은 설명 방식을 실제로 어떤 한 고객사의 고객이 했던 이제 보이스 내용의 일부를 담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가진 제품이나 저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원천 기술의 내용하고는 사실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온전히 일반 시장에 있는 그냥 일반인 분들 이쪽 그 고정밀 화학 분야나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그 일반의 대중의 시각에 맞춰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성자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해 정말 너무 잘 알고 있고 진짜 문제는 이거고 진짜 기술은 이거고 이게 진짜 어떤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그 내용을 담아야 할 텐데 정작 쓰는 내용이 이제 그 공감이 되고 설명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담았던 내용은 그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이미지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와 같이 본선 스테이지에서 발표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저희 에피소드가 저희가 멤버가 두 명밖에 없으니까 너무 바빴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일주일에 저희가 뭐 70시간, 80시간 보통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정도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또 하필 그 저는 이제 그 이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저 제품은 저희가 이미 2년 반 전에 이미 2, 3년 전에 이미 만들어 놨었고요. 계속 이제 사용성 검증을 확인하고 있었고 본선 스테이지 때 이제 발표 피치를 하러 갈 때 제가 하필 그때 미국에 가 있었어요. 그 사용성 검증 때문에 시장 반응이나 이제 이런 경쟁 제품 조사 때문에 갔었는데 갔을 때 제가 현장 참여를 못해서 사실은 속마음이 좀 불안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쨌든 그 혹시라도 기존에 이제 중요하게 예정된 일정 때문에 그 오프라인 참석은 못하더라도 저희 같은 사례가 있을지 몰라서 이런 에피소드를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당시 미국에서 그 1층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그 로비에서 이제 그 발표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고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 발표했던 내용, 설명드렸던 내용도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그 쉽게 들릴 만한 그냥 우리의 일상 대화 같은 이야기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결선 스테이지 때입니다. 결선 때도 앞서서 보여드렸던 장표, 그 이미지, 그 단어 그대로 썼어요. 그 무엇인가 제가 인위적으로 뭔가 그 이서빌리티하게 만들지 않았고요. 최대한 쉽게 가장 심플하게 그 쉬운 단어들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쉽게라는 것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챌린지하고 고민이었냐면요. 저희에게 그 작년 소셜벤처 대회 때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이게 비누가 아닌데 비누로 전달되는 것이 가장 우려가 됐었어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그 두려움을 이제 극복을 하고 발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가진 제품의 한계점임을 이제 인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전달할 수 있는 부분, 이 종이와 이 피칭 시간에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반면에 이와 같은 장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눈으로 보여지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 샘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선 때 이제 그 발표장에 샘플들을 가지고 가서 그 앞서서 이제 사례에 대해 지도해 말씀해 주셨던 위원님들 같은 분들께 이제 샘플을 드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발표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샘플을 가져갔다는 게 저희 사례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알맹이를 물에다 놓으면 액체 인도시로 바뀌어요 라는 설명, 그리고 뭐 이미지로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것보다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걸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샘플, 눈으로 보여지는 무엇인가 제공하고 시각화된 자료로서 피치 때 이제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것이 저희가 잘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저희가 그 항상 목표로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마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의 생각에는 제가 지난 3주 동안 정말 진지하게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 진중하게 고민을 해봤을 때 저희가 정말로 다른 회사들과 다른 지원자분들과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었을까 했었을 때 저는 한 단어로 꼽자면 그냥 진정성, 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희가 가진 뭐 제품의 뭐 기술력 뭐 이런 부분들의 내용보다는 무엇인가 이제 갖고 있는 잠재 시장에 대한 내용보다는 저희가 진짜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 썼고 저희가 진짜 작년에 해야 됐었던 반드시 필달했어야 됐었던 그냥 내용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도 보수적으로 잡았던 뭐 과장된 허위 데이터가 아니고 수치가 아니고 그 진 진짜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썼던 그런 이야기가 아마 전달이 된 것은 아닐까라고 그냥 혼자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 목표라고 이제 가져왔지만 이 목표는 저희 사업체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저희 더리드 같은 경우에는 3년 뒤에 일본에 영업사무소를 개설할 거고 4년 뒤에 일본에서 워터리스 1등 제조사라는 타이틀을 꼭 실현을 시킬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런 피치의 기회가 있으면 저는 저의 목표를 항상 저의 골셋을 이야기하거든요. 작년에 소셜벤처 마무리 때도 저는 일본에 한 번까지 이제까지 한 번도 그 어떤 화장품 기업이 일본에서 깃발을 꽂은 적이 없지만 저는 일본에 성공이라 깃발을 꽂을 거라고 제가 발표를 마무리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저의 소명이자 저의 목표이자 저의 꿈, 포부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이 좀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한국에 있는 화장품, 퍼스널 케어 제품들, 회사들 다 보면 전부 다 유통에 꽂혀 있거든요.
산업이 기본적으로 업스트림, 미들스트림, 다운스트림 있으면 한국이 잘하는 건 다운스트림이거든요. 이게 정말 예시적으로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손 씻는 비누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손 세정제 시장의 1등은 일본의 그 라이언 회사의 제품이에요. 어쨌든 아이깨끗의 제품. LG생활건강에서 갖고 있는 메소드 핸드워시 브랜드. 미국 제품. 우리께 사실 갖기가 힘들어요. 지금 한국, 우리 주방에서 쓰는 식기세척기 세제, 주방세제. 완전히 싼 제품 쓰는 사람들과 아니면 아 조금 더 괜찮은 제품 쓰는 사람을 나눠서 본다면 프로시 제품, 독일 제품들 쓰고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의 시장들은 선진 시장들에 이제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KBT라는 이름 하에 이제 감춰져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그 저희가 돌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제까지 대기업들도 하지 못한 일이지만 언더독이지만 언더독에게 할 수 있는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기회 통해서 말씀드렸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제가 저희 사례로서 공유드릴 부분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더 리드의 발표를 통해서 참 우리 대표님의 진정성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저희 글로벌 부문의 대상을 수상한 그린 구스의 우리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에 소규모 농가 대상 양계 구독 서비스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글로벌 부문 대상을 수상한 그린구스 주식회사의 김미화라고 합니다. 네, 저희도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공고를 보고 제안서를 작성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 뭐 발표 자료 작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팁을 좀 전달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랑 이제 저희 대표님이랑 이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지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제안서 작성 요령도 이미 설명을 해주셨고 앞에 팀도 많은 설명을 해주셔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뭐 저희 그 기업의 좀 케이스라고 보시고 좀 참고를 하셔서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발표는 우선 이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니까 저희 기업에 대한 소개와 작년에 발표했던 아이디어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좀 중점을 두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현재 이제 국내 강원도 평창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라오스 현지에 비엔티엔 현지에 법인을 두고 축산과 축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들은 이제 닭을 키워서 뭐 병아리나 계란 같이 축산물도 판매를 하고 닭도 판매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축산물들은 이제 B2B의 형태로 뭐 그 현지 기업이나 뭐 마트나 이런 데 납품을 하고 뭐 병아리나 이런 종계 이런 부분들도 주로 B2B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또 우연히 이제 FAO 라오스의 그 조달 사업에 현지 조달 사업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현지 조달을 FAO 라오스에 닭을 판매를 하고 현지 조달까지 완료를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는 이렇게 B2G의 형태로도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육은 현지 뭐 프리레인지나 프리케이지처럼 보다 조금 친환경적으로 사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 대기업에서 뭐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하는 그런 품종이 아니라 라오스 재래 토종 닭을 위주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의 사업 영역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축산과 축산 서비스, 뭐 연구개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이 저희가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제 축산 서비스가 소규모 농가 대상 양계 구독 서비스라고 저희가 네이밍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작년에 제안을 해서 수상을 한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어떤 서비스냐면은 소규모 농가들이 양계 산업에 진입을 하기가 어려운데 저희 기업 차원에서 병아리의 분양부터 사육이랑 판매까지 좀 지원을 해주고 그 수매를 해서 판매한 다음에 농가들에게 정산을 해서 소득을 안정적으로 창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이고 좀 자세한 내용 좀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개발인데
라오스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도 낮기 때문에 뭐 축산이나 뭐 농식품 유통 가공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희가 현지에서 문제점을 깨닫고 개선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안했던 소규모 농가 대상 양계 구독 서비스입니다. 저희 팀은 우선 이제 그 글로벌 부분에 참여했는데 개발협력 부분에서 좀 많은 경험들이 있는 팀원들이 구성원으로 이제 주요 핵심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느꼈던 뭐 글로벌 빈곤 문제나 소득 문제, 뭐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 이런 문제들을 좀 중점적으로 두고 사업을 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려고 했고요. 라오스의 경우에는 이제 소득 수준도 낮고 빈곤율도 높고 그런데 이제 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많지만 농업이 크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도 높고 이래서 농가들도 소득을 안정적으로 창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소규모이더라도 이게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 양계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참여를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 양계의 경우에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75일 저희가 사육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는 사이클이 좀 짧기 때문에 보통 뭐 2모작, 3모작을 하더라도 뭐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양계의 경우에는 1년에 한 저희가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75일 한 2개월 반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을 지나면 이제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양계 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병아리나 닭을 비육을 해서 그걸 출하해서 판매하는 게 핵심이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농가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종란장 운영 관리부터 유정란을 입고하고 병아리를 부활시켜서 그걸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백신을 접종을 하고 그걸 다시 사육을 해서 키워서 판매 출하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 이 농가들의 경우에는 소규모 농가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 과정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의 프로세스는 저희가 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고 농가들의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한 후에 사육하는 것과 거기 사육을 해서 이제 75일간 사육을 해서 키워주는 것 거기까지만 이제 농가들이 담당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다시 수매를 해서 저희가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서 그 이후에 판매를 한 이후에 정산이 되면은 그 소득을 농가들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의 경우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자본 투자의 여력이 없는데 초기에는 이제 농가들이 뭐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나 어떤 자본을 크게 투자해야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제 양계 사업의 밸류체인으로 조금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안서 작성에 대해서 저희가 주안점을 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글로벌 사회 문제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제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소셜 벤처 경연대회인 만큼 어떤 기업도 모두 다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회 문제나 이런 글로벌 미션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걸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뭐 우열이나 시급성을 가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여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뭐 국제기구들이나 국내외 연구기관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인식하는 문제들을 좀 정량화해서 객관적으로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저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라오스의 농가들이 직면한 뭐 소득 문제나 뭐 안정적이지 못한 소득 창출, 뭐 생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치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사 기준을 고려한 제안서 및 발표 자료의 작성입니다. 앞에 그 작성 요령에서도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이미 이제 평가 기준이 좀 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셜 미션에 대해서 20점, 아이디어의 창의성에 대해서 30점, 아이디어의 구체성에 대해서 30점, 그리고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20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제안서나 발표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 모든 항목이나 세부 항목들이 어떤 꼭지에든 좀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조금 여러 번 수정을 하고 고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창의성에 보시면 이제 사업 모델의 독창성과 혁신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결선에 가서도 국민 심사위원 평가라는 별도의 항목에 좀 유사하게 해결 방법의 참신성, 독창성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기존의 사업 모델과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기여하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문제에 저희가 글로벌 부분에 참가한 만큼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모든 심사위원들이 같은 시각이나 같은 뭐 강도나 같은 그 수준으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전달을 하려고 했고 기존에는 이제 저희 아이디어의 포인트는 농가들이 소득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이 전체 밸류체인에 같이 들어오는 게 포인트인 만큼 기존의 농가는 이제 보통 뭐 ODA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했지만 우리는 농가들을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등한 파트너로서 이제 인식을 하고 그런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는 것과 그리고 기존의 경우에는 농가들이 이 밸류체인 양계 산업의 밸류체인 전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짐을 하기 어려웠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통합적으로 제공을 해주므로 해서 그 소득을 창출하고 조금 더 양계 산업이 진입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업 모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키워드의 선정인데 저희가 아까 앞서서 이제 소규모 농가 대상 양계 구독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보시면 뭐 IT 산업이나 뭐 정보통신 이런 데에서 나오는 서비스들을 보시면은 그 서비스 모델만 보시고도 이제 어떠한 것들을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계 산업은 사실 좀 전통적인 산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좀 혁신성이나 독창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계의 경우에는 그냥 뭐 자본을 투자해서 뭐 농민들이 키우면 그냥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좀 평가를 받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양계 구독 서비스라고 해서 이 전체 통합 솔루션을 한꺼번에 제공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좀 표현을 하고자 했고요. 그 보통 보시면 이제 최근에는 또 구독이라는 그 서비스의 모델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선택을 하는 게 조금 그 평가하시는 분이나 다른 제안서를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 사업 모델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 그린구스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고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내용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뭐 상황에 맞춰서 전달을 드린 것만큼 이제 뭐 저 팀은 저거를 다 해서 수상을 했다 이러기보다는 이제 제안서를 작성하시는데 조금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전년도 수상자 두 분의 우리 발표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그린구스 이렇게 보면서 참 복잡하지 않아서 좋다라는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세히 봐도 뭘까? 그리고 너무 복잡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제 그런 것들도 종종 있는데 굉장히 이제 자료들 짧게 봤지만 참 심플하고 명확하고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그런 모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소셜벤처 경연대회 우리 일반 글로벌 부분의 모집 설명회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제 모집 기간 이제 8월 달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보시면서 또 궁금한 부분들도 한번 또 사례들도 찾아보시고 또 좀 더 준비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대회를 풍성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설명회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강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